장님들, 괜찮죠, 이제? 렉 없죠? 렉 없죠, 여러분들. 한 개 감사드리고요. 한 개 감사합니다. 얘가 붉게 나오지, 이쪽에.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MC 그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님. 렌즈 한번 닦았어. 이거 지금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한개한 개, 와, 팬그럭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개한개 팬그럭까지 형님 안 그러셔 해주세요. 그러셔.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개 감사드려요. 와, 한개한개 다섯 개한개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리고요. 또한개한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미용실 갈 거예요. 형님, 운전 중에, 이 바람피긴 한데 운전 중에 내가 이거 폰을 못 하잖아. 형님이 이거 딱 들면서,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나폰 배터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 딱 주머니에 그래, 넣고, 이렇게. 들고. 잘 들어야 돼요, 형님. 편하게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편해요, 형님? 갑시다. 주머니에 넣고. 자, 미용실 가도 갈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카드까지 내가 넣을게, 그럼. 차 안까지는 제가 넣을게요. 자, 우리 또 배분선 다들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근데 멋있게 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좀, 벌칙답게 하는 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또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멋있게. 멋있게가, 근데 일단 가볼게요, 한번. 간지나게. 멋있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준비됐어. 갑시다. 이거 잠궈야 되지 않나요? 쑥 눌러주세요. 어떻게? 쑥 누르면. 이렇게? 아니다. 다시 열어가지고 그거를 눌러야 돼. 됐다. 또 배부터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다섯 개 감사드려요.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여는 데 있어, 24시간. 그쪽에 가면 될것 같아요. 방송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같이 괜찮게 좀 해주세요. 한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개 감사합니다. 되게 사정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고민하다가 철근님한테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봐라. 그것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비전을 제가 받게 되면 프로게이머도 물 실력이 나오거든요. 네. 뭐 알까기, 윷놀이, 철근님께서 하시는 그 컨텐츠들 네. 제가 다뭐 연습도 많이 하고 잘 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혹시나 아직 네네, 지금 가야 돼가지고, 빨리. 네. 예, 뭐, 제시문 봐주셔도 되는데, 저 지금 빨대를 꽂긴 싫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은, 이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절박해서 그래요, 제가. 네. 만약에 철근님한테 이 부탁이 제가 드려서, 네.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제가 나중에 만약에 제가 운이 좋아서 저도 이제 저 음악이든 뭐든 중심을 잘 잡게 되면은, 네. 철근님께서 부탁하시면 두 가지는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드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힘이 없어서, 네. 뭐 어떤 제안도 못 드리겠고, 네. 그래서 지금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네. 먼 길을 제가 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일단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 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럼 뭐제 연락처라도 이렇게 좀 남겨도 될까요? 아니, 제 메일로, 제 방송관 메일이 있거든요. 거기다 좀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방송 중에 남길 그게 없어요. 지금 핸드폰 지금. 됐어요? 예, 키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정말 실례 많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고민고민하다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학동이 좀 예. 오래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메일 거기 적혀 있으시죠? 네네네, 적혀 있어요. 거기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네. 계획하고 이렇게 컨텐츠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적어서 네.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저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 옆으로 타시면 됩니다. 아이, 뭘그 RPD예요. 어우, 지금 여기 아까 된장국 쏟아가지고. 형님, 이거 드시고. 잠깐만. 잠시만. 문 닫힌 거 맞지?
이렇게 창 닫아야 돼? 어이 됐어요 지금 됐어요. 잘 드시고 이거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형님. 자 이렇게 이렇게 네, 형님 벨트 일단 먼저 매주세요 벨트. 아마 벨트 왜 형님 원래 차는 안 타신데 그래서 좀 살살 갈게요. 벨트 어떻게 매는 거야? 이렇게 매는 거야?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그 여기 뭐, 아니 그 뭐야 그거 주세요. 그거? 됐다 뭐 주세요. 해가지고 됐다. 충로, 향인로, 자, 잘 드셔야 돼요. 어제 바로 앞이니까. 여러분 안녕. 자, 반가워요. 철구님 차도 엄청 좋네요. 형 예전에 그 우리 한번 타봤잖아요, 차 또 다른 거. 예전에. 아, 맞아. 그, 약간 좀 어두운 색 차. 아, 맞아요. 철구님 비춰도 돼요? 아이고, 근데 웬만하면 안 비춰나.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운전, 제가 운전자니까. 뭐야. 잘못 눌렀대. 그냥. 됐어요? 됐어요. 그냥 하면 돼. 오늘 세차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내가 준비했어요. 형님, 뭐 멀미나고 그렇지 좀 말씀하세요, 형님. 네. 아니, 말로 오세요, 형님. 자꾸 예의. 그래. 네, 제가 한참 꼴인데. 근데 너무 빨리 가면은, 네. 멀미가 심해져. 일단 조금. 천천히 가세요. 근데 바로 앞이에요. 신나보리. 여러분들, 저는 체인지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있게 일단 후비는 쪽으로 할게요. 형님도 신나게 소통하세요, 방송. 네, 저기. 어그레시브 안녕?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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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강아지도 안녕. 자 부배 방송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생은 컴핑 안녕? 얘들아 미안해 내가 뭐 그다지 할 말은 없단다. 별풍선 넘 지나갔다. 안 보여 빨라서 탐스 안녕. 어서와 얘들아 하얀쥐. 오랜만이네. 뜬꼬리 뽀뽀해줘. 그래 뽀뽀. 오지 넘어갔다. 그라샤 넘어갔어. 부붕 크라샤. 벨트 잘못 맸다고? 괜찮아 괜찮아. 어제 바로 앞에. 자 나왔습니다. 주말에 차를 빼가. 여러분 됐어요? 이렇게 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오케이? 네 고마워요. 철구랑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 넘어갔다. 진짜 여기? 응. 여기 되겠다. 여기가 내가 맨날 가던 거야. 여기도 잘 잘라줘. 이거 정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네, 영접 차 멈춰 있는 상태예요. 오늘 좀 덥네. 자. 우결 가자고요? 우결 가는 게 뭐예요? 뱀선 넘어갔다. 못 봤어요. 미안해. 너무 빨라서 안 돼. 이제 제가 될게요. 다 왔어요.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다 왔어요. 내리면 돼요? 네. 자. 바로 앞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다 왔습니다. 지금 되나?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머리 돼요? 머리 좀 이제 머리 씻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멋있게. 그냥 보시고 멋있게 아무렇게나. 머리 한번 형님 보여주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머리가. 머리가. 저 미용사님 혹시 이런 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머리 뽑는 거 그런 거. 머리 뽑는 거요? 네. 흑인들이 흑인들 머리 이렇게. 그거는 오래 걸려요 시간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좀 최대한 멋있게 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 아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네. 흑인 머리 시도를 해놨어. 아 네. 왜냐 뭐 가닥이 좀 짧은 거 짧아서 그렇나? 나도 얇은 걸로 할 수는 있는데. 네. 흑인 머리 있어. 아 그러면 그게 레게 머리죠? 레게 머리.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멋있을까요? 듬성듬성하게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냥 촘촘하게 말고요. 그냥 듬성듬성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듬성듬성하게. 아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게. 좀 대충. 꼬불꼬불. 자세하게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요. 하나 제가 노트 붉기가 있으니까 얇은 걸로 하고 싶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얇은 걸로 붉은 걸로. 붉은 걸로요. 얇은 걸로 해야 얇은 걸로 아닌가요? 아, 그래야지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얇은 게 이제 파마가 완전히 꼬불꼬불 되는 거죠. 그거 하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등성등을 잘라서 얇은 걸로 하면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반 정도 엄청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얇은 걸로 하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밀죠. 네, 미용사님도 지금 힘드시니까. 네,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반? 반만 이렇게. 반 삭발? 그 반만 밀면은 또 제 방송 열 때 또 청계 리액션 할 때 좀 증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 삭발? 네, 증표가 돼. 아 철구 방송. 여기서 포마드는 안 되죠?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아니 위에 머리 원래 없대. 네. 그러면 저기 어떻게 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냥 반만 있습니다. 반만 있어도 리액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머리 네. 변발? 그냥 반을 파마하고 반을 밀어야 돼. 반을 파마하고 시간 너무 걸려가지고. 아니니까 반만 파마하고 반을 밀어버리면 오래 안 걸려. 그거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한 시간? 근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아니면, 변발로 할래요, 형님? 여러분들, 변발 어때요? 변발. 변발. 변발,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남겨놓은 거? 변발이 뭐죠? 변발 컬. 후블럭은 안 돼. 지금 왜냐면 여기가 머리 숱이 있어야 되는데, 황비용보다 가요. 어차피 머리 긴장. 똑같은 거 같아. 근데 그, 황비용 컷. 근데 지금도 황비용 아니야. 지금도 거의. 여기 다 밀은 건데? 예, 네, 거기 다 밀어버리기.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냥 절반만 이렇게 밀면 안 될까요? 절반만 이렇게. 절반만 여러분 미는 걸로. 함께 리액션 좀 하게. 응. 머리 밀어버리는. 변발 이건 이거는 그 우리 부배 형님 말 들어요. 그래 벌칙인데 이거 싹 그냥 반만 뒤에도 반을 민다고요? 반만. 근데 멋있게 하는데 멋있게가 안 나와 지금 여기에서. 멋있게 하면 레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럼 형님이 나중에 반 밀고 레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형님 동네 미용실 가서 하는 걸로. 약속. 4개. 그렇게. 반 밀고 반 4개? 콜? 그러면 여기 반만으로 팍 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밀어주세요. 자, 부배 형님.
아니 왜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염색까지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염색이 최대한 한 2시간은 걸리잖아. 어? 우회형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아 여러분들 형님 가능하시겠어요? 할 거죠? 부배형님이 한대요 여러분들. 부배형님이 한대요. 천개 리액션을 하고 싶대. 자 이건 얼마 안 걸리니까 반 어느 쪽으로 돼요? 이쪽이야. 그냥 반.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부배형님이 결단 내리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맙시다. 와 머리가 진짜 길어. 어차피 여러분들 반을 미면 나중에 부배형님이 또 나머지 반 밀어버리면 머리가 이제 다시 길어져가지고 예쁜 머리 할 수 있잖아. 지금 상태에서 예쁜 머리가 안 나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반 싸. 갑니다. 갑니다. 자, 반 밀어요. 자, 밀고 있습니다.